때아닌 폭설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종이 상자와 비닐 천막을 치고 추위 속에 쪽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민 캠프장을 방불케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웃의 온정은 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현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제주를 벗어나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언제 비행기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대기표를 받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그 앞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쪽잠 잤던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운항은 재개됐지만 아직도 7만여 명은 제주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승객들은 차가운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새우잠을 청했고 여행용 텐트까지 펼쳤습니다. 새벽부터 항공사 카운터에는 탑승 대기표를 받으려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와가지고 2시간 이상 걸려서 다시 왔으니까 4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와서 대기표 줄서 있는 거예요. 노숙에 가까운 기다림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잇따랐습니다. 감기에 목이 칼칼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제 잔 탔어요.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를 찾아다니는 충전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뒤에는 대합실 수용 능력의 3배가 넘는 2만 5천 명이 몰려들어 혼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모든 게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제주 지역 어머니 인터넷 카페와 SNS 등지에서도 너도나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이웃의 온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